초대 교부들은 과연 어떻게 이제 이 자유의지 문제를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논쟁하고 해결해 나갔던가.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아, 계속 이게 저 신학사를 통해서 계속 이 논쟁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계속된다고 이렇게 스플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펠라기우스와 아우스티누스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요 글이 그분의 글을 요양한 겁니다. 그렇죠. 아. 예, 자유논쟁이라는 저서에 아. 펠라기우스와 아우스티누스의 논쟁을, 시대적인 논쟁을 요약한 거고, 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반펠라기우스가 나오고, 예. 반펠라기우스의 입장과 대립되는 것이 이제 루터. 예. 루터의 입장이고, 또 루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역사적으로 전개되니까 필요하면, 다음번에 이 발전된 자유의식 논쟁은, 예. 다음번에 그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 루터가 누구 편이라고요? 어거스틴. 아. 예, 예. 두 번째 쪽이 있나?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토론할 수 있는 건 토론하고 본문의 12권 전반부까지 해서 의지 문제 혹시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펠라기우스는 이제 인간의 이제 구원이 결국은 이제 순종과 관계된 문제인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아, 주 이제 입장이 주된 입장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아일랜드 출신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초대 교부나 그 이전에 그 변 아폴로지스트들 그 대표적인 오리게네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거세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성적 욕망이 그 죄를 일으키는 아주 주된 육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는 말을 아주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실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궁형을 한. 아니, 스스로 고자됐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남성을 거세했다는. 그건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결혼도 안 하고 남자의 역할,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후손을 보지 않았다. 또 성적 관계를 그 명백히 그 명시적으로 그 바울의 그 성적 capacity 예. 그걸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거 표현밖에 없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에 대한 해석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하신 거죠. 아니 그 이후에 이제 여기 펠라기우스나 또 오리게네스는 그 유명한 이제 그 조직 신학의 시조인 예. 오리게네스마저도 스스로 거세를 했거든요. 그건 연연성이 없고 이제 그 후기에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맞고. 예, 예. 이제 나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거세하신지, 한지, 네. 아니면 그것을 일종의,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절제. 그 성적인 절제를 의미한 건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예, 없고. 단지 바울이 거세 안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왜?
아니 하느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왜 그랬겠어요? 그 그렇지 않았어. 근데 나는 또 스스로 또 성경 안 가져왔네. 그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어봤어요. 바울이 쓴 성경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자기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으면 장가도 가지 말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혼자 있는 게 좋고 참을 수가 없으면 이제 여자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단히 여성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 이제 성적인 도구에 불과하거든. 그러나 남자로서는 이제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서 여자 필요하니까 장가를 가라.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집중할 수 없고 이제 자기 아내를 또 기쁘게 해줘야 되는 부담이 또 생기고 또 여자의 경우는 시집을 가면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자기 남편을 또 기쁘시게 해야 하는 기쁘게 해야 하는 그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명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근데 만일 그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벌써 멸종했을 것 같아요, 인류가. 다행히 그 믿음이 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바울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완전히 광신자입니다. 완전히 막 그 시절이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절 아니었을까요? 분위기가 반대로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적 전통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남성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면 제사장이 못 됩니다. 레위기 지파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아예 고자된 사람은 할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거듭남이. 그렇기 네. 때문에 제사장은 뭐냐면 머리는 반드시 죽고 다시 산 생명과 접붙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생리적으로 거세를 한다는 것은 히브리적 전통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예예 히브리적 전통이죠. 예. 예.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적 전통과 유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개종하기 전까지는 아니요 개종 이후에도 심지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히브리적 전통을 중시해서 나시림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자기가 서원을 어약했던 것들을 사죄하는 의미에서 삭발까지 다 하고.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예. 그 유대교 전통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안 돼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자기는 이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역자로 자기 인생을 다 보내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강하게 내포되었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초대 교부들은 실제로 자기가 그 육체적인 정욕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화 한 게 아니고 기독교 초대 교리화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삶에 있어서 과감한 공명을 선택함으로써 헌신적으로 교회에다가 자기 자신의 삶을 그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몇몇 삼았는데 이 전통이 그렇게 계속된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이게 이제
우리가 토론하려는 그 자유의지란 주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그 예, 예,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토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의 논리는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성경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이제 다 액셉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 속에 바울이 한 말 중에 예를 들면, 딸 가진 사람은 시집 보내는 거는 좋은데, 안 보내는 거는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그 엔타이 페미니스트 같아. 그렇다기보다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시집 안 보내는 것이 반 페미니즘은 아니지. 오히려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죠. 현대적 관점에서.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사실 초점에서 좀 어긋났는데 네. 이제 초점은 이제 우리 백 교수님 지적 한 것과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자유를 행사한다고 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하나 하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유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자유를 행사한 결과가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인간은 그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자유를 행사 안 했으면 차라리 본전인데 자유를 행사했기 때문에 본전까지도 그만 빼앗겨 버리는 이제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 그 펠라기우스가 스스로 남성을 거세했다는 이 문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좀 주목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토론하면서 극명하게 그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은 뭔가 하면 은혜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커패시티를 가지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이건 영적인 능력이건 간에 그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이 뭘 또 근거로 내세우나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진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풀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면 남성을 거세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은 자기의 남성을 거세 안 하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그 어떤 그 성과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의 반증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앞과 뒤가 이게 이제 모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그토록 그 높이 평가하고 자신감이 있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남성 요것만 이제 좁혀서 이야기하면 남성을 거세하고 나면 정욕도 안 가지고 마음으로 음욕도 안 품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유를 행사한 결과가 아니거든. 그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하르나게 의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펠라기우스의 그 주변 환경에 기독교적인 그 환경이 초대교회적 환경이 아우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다 뭐 나는 이래서 못한다라고 하면서 무기력한 기독교인들의 고백에 상당히 이제 뭐 분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육신의 연약함에 너무 의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두 번째 논쟁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제 카르타고니까 북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이 펠라기우스를 굉장히 이제 그 이단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표격인 아우스티누스가 답신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오로시우스가 조사를 했는데 1차에는 무죄가 인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아우스티누스가 그 회의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대상은 이단이 아니라 이단임을 부정하는 한 사람이다. 이런 묘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16년에 다시 재심을 그러니까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단이 아니라 이단임을 부정하는 말로만 내가 내 의견 수정하겠다라고 했지 실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실 속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다가 전향각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그와 똑같다. 시대적인 비유를 하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스티니스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단임을 부정하는 요 단어가 이제 말로만 했다는 거죠. 그렇지 말로만 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는 아내의 주장 처리하겠다 하고 전향극사를 썼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도대체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화될 수 있으니까 자력 구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429년 콘스탄티노블로 유배되어서 결국은 뭐 죽음이 처형을 당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고 죽게 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431년 예배소서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입장을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본성상.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은총론, 은혜론을 이제 제기합니다. 그 다음 뒤에 문장이 이제 유명한 게 문장 고입니다. 은혜가 값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적이나 행위하고는 상관없고 항상 은혜는 선행적이다. 죄인이 회복되기 위해 할 수 있기 전에는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되고 왜냐하면 은혜는
곧 하나님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고 예정과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우스틴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인간은 원래 바르고 선했는데 또 의지는 자유롭고 선했으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범할 능력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있다. 이 이제 라틴어 포세가 아마 possibility, possible 이런 것의 원어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 그 제2 외경이 아니라 제2경으로 집회서가 인정됐는데 개신교에서는 이 집회서를 정경으로 채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타락의 원인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제 교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우스티누스는 최초의 인간이 범한 반역을 자발적이었다.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해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악한 성향을 지니지 않은 피조물이 어떻게 갑자기 자발적으로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신극론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12권에 설명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과 관련된 매우 곤란한 질문이자 그 이후 신학적으로도 풀기 가장 어려운 문제다. 스프롤은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제 원죄 유전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원죄가 우리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원죄 자체가 후손에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아담이 저질른 모든 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징벌로 가해진다는 점에서 그것이 곧 징벌이다.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하듯이 아버지가 도둑질 했기 때문에 나도 도둑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이런 유전설하고는 상관없고 어쨌든 우리가 아담 안에 있게 된다면 타락한 인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징벌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그 성경에 보면 죽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고 예. 또 어거스틴의 생각대로 하면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예.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죠. 예, 상당히 이때는 그 문자적인 해석과 그 문자적인 죽음,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단절을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썼는데 여기서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녕 죽으리라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죽었다. 낙원에 있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포세 모리 죽을 수 있는 능력과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둘 다 하나님이 줬는데 순종을 했다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아마 시대적 한계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유의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 자유를 freedom, liberty 이렇게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자유 의지와 자유를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의지는 free will이고 자유는 이제 liberty인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그 밑에 보면 이제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는 자유, 리버티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주어진 선택의 가능성들, 이것은 프리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자유의지를 보통 착각을 하는데, 어스님이 이 점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는? 자유는 결과죠. 구원의 결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구원과 구속의 결과가 우리는 리버티,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자유의지는 어떤 기능이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포세, 파스빌리티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어스틴은 구분하는 거죠. 그건 저 히브리어의 메온이라는 게 있고, 예, 예. 그게 영어로 하면 not yet being. 그러니까 이제 요 프리윌은 not yet being. 그리고 이제 리버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자유롭다. 근데 저는 이 자유를 그 무에 그 옛날 양주동 불교 용어입니다. 무에. 양주동 교수의 허가 무에잖아요. 예, 예. 장애물이 없는 상태. 그 매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불교의 그 불교 용어입니다. 그 원효 대사도 예, 무에행. 무에.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무에. 깨닫고 나서 예. 내려가서 예. 저작거리에 가서 세속적인 삶을 하고 여섯 공주를 통해서 설청을 얻는 행위 모든 그것을 예. 무예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 경지에 올라가면 율법이 그 전까지는 장애가 됐잖아요. 그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의적인 방종이라고 할까 자유의 남용 이제 그것으로 연결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리버티를 우리가 그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 율법이 자기한테는 멍해고 짐이고 노력이고 의지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성취하면 자랑이 되고 했는데 이 리버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짐이 아닌데도 그 율법 새 율법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밑에 율법은 물론이고 더 큰 율법까지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그런 경지를 리버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철학적으로는 이래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존재와 당연의 일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존재 to be와 ought to be. 예,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존재의 그러니까, 측면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항상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세계와 계속 충돌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공자의 칠식, 종심소욕, 분류구가 저절로 이렇게 오더라. 그게 리버티.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존재와 당연히 그 하나가 되는 상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덕 법칙에 어긋나지 않더라. 그 저 예, 그 예. 독일어 영어의 자인하고 졸렌. 그렇죠 그렇죠. 예, 자인과 졸렌 맞습니다. 자인과 졸렌의 관계잖아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일치가 되는 경지. 예, 예. 그게 리버티다. 예, 예. 근데 리버티 좀 갖고 계세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면 리버티로 갔다가 또 진리가 사라지면 방종으로 갔다가 저는 막 그 정도. 도중이 어떤 것 같아? 저는 뭐 구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네? 교수님. 구분 없이 산다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걸 또 그걸 빙자해가지고 take advantage 하기도 하고 우리 저 태영 형님 어떻습니까? 그 국가 기밀인데. 국가 기밀, 국가 기밀이야. 일곱 기밀. 더 프라이빗한 거는 조금. 나중에 예예 예. 그래도 저 이거 공부할 때 자기 이야기
이거 조금 조금씩 해야. 예,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야 언행이 일치해야지. 예. 기본적으로 이 언어가 객관적인 언어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거스틴의 이 입장은 죄인이 죄 아래 속박에서 참된 자유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죄인이 먼저 믿음을 선택하고 나서 자유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자유케 하는 믿음 자체가 바로 선물이다. 이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게 저 누구 말입니까? 어거스틴의 이야기인데 스프롤이 해석한 어거스틴의 말인데 신국론에서 요 규제를 정확하게 지금 아직은 못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성경의 근거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 그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 선물이니까 결국은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자유케 하는 믿음 자체가 곧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게 아주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의 은혜론의 주류가 되고 자유의지론 논쟁에서도 이제 주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그러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냐 했을 때 반펠라기우스 주의자가 어거스틴 아닙니까? 아, 어거스틴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너무 은혜만 강조하니까 그럼 인간의 의지는 그럼 뭐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은혜 다음에 펠라기우스의 후예들이네 아니죠 그거는 반니크 반짝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펠리기우스. 하프라는 말 아니에요 해프 반반 아니 아니 여기서는 엔티 엔티입니다 엔티. 엔티가 아닌 걸로 아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만약 내가 우리말로만 그냥 빨리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일부분 우리 인간의 의지에 협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은혜와 의지 예예 예. 그러니까 뭐 반반 섞는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가 선행돼야 되고 구속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우리가 비운 만큼 하나님 채워주는 거니까 그럼 내가 나의 어떤 자발성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시 노예 의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어거스틴의 이 자유 의지론을 계승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그 은혜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네요. 은혜를 도입했지만 그냥 은혜에 머물러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적극적인 봉사나 선행이 필요한데 교회를 위한 근데 그게 이제 공덕이 되죠. 예. 그러면 그건 반펠라기우스라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있네. 예, 예, 예. 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예정론을 이제 은혜하고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까? 뭐하고 뭐하고? 예정론 하고? 예정하고 은혜 예정론이 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예정하에 뭐 구원이 예정되었다 구원이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예정으로 해서 자유의지도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예정하에 자유의지가 이렇게 발동됐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에 뭐. 그 말은 다 이제 이루어졌다. 그 아래 저기 그 귀를 묻는 카페에서 누가 질문했을 때 그 태어날 때 DNA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을 사람의 DNA가 태어날 때부터 네. 이제 미리 정해져 가지고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자유 행사를 하더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쪽으로 자유를 행사하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렇지 그렇지
그 우리 장로교의 이제 주된 그 흐름이 켈빈주의고 켈빈주의가 채택한 교리가 이제 예정 예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켈빈이 의도한 그 내용이 지금 이야기한 이걸 이제 그 결정주의라고 하거든. 디터미니즘. 다만 이제 예정이란 말은 미리 디터민 됐다 그 말이지. 예. 미리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태아소 태에 있을 때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이거를 흡사 하나님이 이미 그 거대한 어떤 설계도 속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이미 선택을 받았고 또 이러저러한 사람은 선택을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또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리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 바르트 같은데 바르트가 다 같은 신학자는 심지어 이제 켈빈주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만유 구원론을 주장하거든요. 만인 구원론. 나아가서 만유 구원론. 구원을 다 받는다. 그렇죠. 말인가? 예. 그래서 심지어 천국도 지옥도 부정합니다. 비유적으로. 자, 천국은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다 했으니까 믿는 자는 다 천국을 가고 안 믿는 자는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리스도의 만유 구원. 켈빈의 생각을 거부하는 겁니까? 켈빈의 생각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지금 수정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기독교 광려를 읽었을 때는 켈빈이 굉장히 그 도덕적이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게 된 시대적 동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켈빈은 또 신정국가, 신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제네바에서 그 엄청난 뭔가를 해야 되는 이 구분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거고 또 다원화 이 사회나 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개혁 투쟁적인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후에 이제 바르트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다원화 사회 이 세계가 확장되고 많은 다양한 가치와 이 사상이 공존하는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유 구원론으로 확장해야지만 기독교가 더 포용적인 포괄적이라기보다는 포용적인 사랑을 가진 종교가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인 그 것입니다. 제가 보자 한 2년 전에 그 알프스 종단을 하고 걸어서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하고 그 이제 마지막에 제네바를 지나가면서 호수가 있는데 호수 옆에 이제 아주 예쁜 집이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박물관 같은데 지금은 근데 이제 뭐가 있나 하면 그 켈빈 나는 그 만정이 떨어져요. 켈빈 그러면 장로교 참 그 우두머리인데 그 켈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를 붙잡아 가지고 그 이제 고문을 하는 그 이제 그 형틀이 거기에 쫙 전시돼 있어요. 그냥 막 진짜 그 진짜 무자비하게.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캐도릭에서는 그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왔는데. 그, 이제, 종교개혁자까지도, 이제, 자기가, 갑이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을을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이게 켈빈 시대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켈빈 시대, 당대에. 근데, 이제, 그 중에도,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걸 우리말로, 제 세례파. 세례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켈빈하고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이제 2단으로 이제 정절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2단이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죽게 된 사람이 탄원을 했어요. 내가 2단을 정죄 받았으니까 살려 달라는 말은 못 하겠고 내가 죽을 테니까 그 죽는 방법은 내가 좀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화형에 처하지 않게 해 달라. 그 뜻인데. 근데 결국 이제 화형에 그걸 수용을 안 했어요. 켈빈이 죽는 방법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드럽게 죽어서 안 되고 좀 이제 고통을 받아가면서 죽으라 그 뜻이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펠라기우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는 그 청교도들이 미국 와가지고 갑이 되니까 남쪽에서 올라온 그 침례교도들 그 광장에서 돌로 쳐 죽이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 그 피 흘린 그 자국이 사실 지금은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이제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좀 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근데 단지 이제 그 힘이 없으니까 사람 지금 교회에서 재판 지금 교회 안에 재판국이 있잖아요. 재판에서 뭐 어디 누구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막 죽인다면 지금 국가의 그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걸 간섭을 받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지? 아마 그 상위법이 없으면 지금도 그 죽이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오스하고 싸우고, 그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 보면, 참, 그, 우리가, 과연 그 성경에 비달해서, 지금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동시에 좀 지적이, 좀 언급이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인류 평화가 오려면. 그러니까 자인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조언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막스가 그 기독교를 매도한 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졸레는 안 보고 이제 자인만 보고 이제 뭐 켈빈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미국의 복장로가 되었든 여전히 이제 교단 내에서 죽이지는 않고 이제 파문이라는 형식이 남아 있고 또 자기들이 그 성당에 지금도 있어요? 아니 모든 교단에 다 있죠. 파문이 개신교에도 파문이, 파문이 있죠. 예, 예. 심지어 파문 당했어요? 예, 예. 그 교수님도 아마 어떤 교단에 속해서 뭐로 활동하셨으면 파문 당하실 사형감이에요? 예, 예, 충분히. 옛날 거는 옛날 같았으면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문이란 거는 이제 켈빈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추방 제도라는 거는 죽음이 있고 감옥이 제도가 있고 뭐 두 가지 아니십니까? 네. 사회 그러니까 사회의 공동체 사회적인 존재로 인간을 한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것은 곧 죽음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시대에는. 모든 시대 다 그렇죠. 지금도 지금이야 뭐 지금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든가 이제 격리하든 영원한 격리는 사형이고 그런 건데 내가 만약에 내게서는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종교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라면 거기에서 파문 당하는 건 난 죽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형 선고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호적에서 말소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빨간 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21세기 기독교계에 남아있다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헌법이. 누가 우리를, 자기들이 그 종교법이 있잖아요. 교회법. 교회법이 따로 있죠. 교회법. 목사 라이선스 발급했다가 취소시키고. 취소한 게 이제 파문이네. 취소도 있고 파문도 있고. 그 교단, 고려 측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문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 지금 그대로 놔뒀어요. 그때 제목이 뭐였어요? 이단, 그러니까 대구 교회인가는 좀 회유도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정한 이단이라고 한 데를 갔고, 그, 거기에 참여했고. 금지구역을. 이단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제명됐죠. 교단에서. 그런 게 좀 회사.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에 대한 징벌의 교리라든가, 이단은 멀리 해라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린 거죠. 그럼요. 예, 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다 살리기 위한 죽으심인데,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과 화해의 아들의 나라로 다 인도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진리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어 수단으로서 이 성경을 사용하고 이단 정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변질됐다는 거죠. 교인들. 그것도 고신다, 고신. 자체 내에서 또 실제로 일반 사회에서는 또 그게 교묘하게 나오는 게 또 왕따 문제 아닙니까? 예. 네. 왕따 소외.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막상 우리는 파문이 없는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파문이 없습니다. 이 형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없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그 아이디가 열린문이라는 게 이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정말 전파해야 합니다. 열린문.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 인터넷 아이디? 아 인터넷 오픈 더 워입니다. 목사님 사랑방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 네. 그만치 이제 목사님에게는 이제 그 열린 문이 그렇죠. 가장 그 예루살렘의 문은 열두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그 문이 없습니다. 이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안에도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형제들과 형제 사이에 장막을 자꾸 치거든요. 참수하는 자가 와서 야, 저 형제는 뭐 안 돼. 저 형제는 뭐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월, 인비지블 월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다 하나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원천적인 에너지고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더 결집되어서 서로 더 정죄함이 없는 세계가 될 때 더 바깥으로 폭발력이 더 있겠죠. 그게 이제 그 끝남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그 요새 제가 보는 책 속에 목사님이 고난과 끝남.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끝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끝남이 있다. 예. 그리고 그 끝남이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다. 캐도릭교도 없고 개신교도 없다. 예.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할 거는 끝남에 그 다음에, 예, 예. 경제에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배우예가 재발견한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죠. 네. 원래 있었던 십자가의 아주 그 풍부한 의미인데 가끔 이제 이렇다 그래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어본 어떤 서적에 의하면 그 우리가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끝남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 사람에게 끝남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지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 사람에게 끝남을 해보면 이제 고난 이후에 받는 축복도 사라지거든요. 끝남의 축복을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고진감내라고 고통은 쓰고 인내는 달다 아니다 열매는 달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다 이제 끝내버리면 그러니까 그 보상까지도 포기해라 예, 예. 보상할 받을 권리나 예, 예. 그게 이제 뉴비잉인데 예. 틸리가 말하는 뉴비잉 뉴크리에이션인데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아직도 그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름 기둥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불기둥은 아직 안 온다 이겁니다. 불기둥은 더 명확하잖아요. 네. 이게 완전하다면 완전은 불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불완전하다는 거는 완전하지 않고 선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은 것이고 악하다는 것은 선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 관계 때문에 계속 이거를 이제 이때에 생긴 그런 불합리한 거를 계속 이 사람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더라고. 계속 뭘 변명하는 거. 신은 완전한데 악은 왜 생겼느냐. 뭐, 그런데 뭐 불완전, 그러니까 의지는 왜 생겼느냐.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현실 안에서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어떤 타락의 길로도 보이고 이러니까 근데 나는 보다가 여기 100페이지에 정확하게 100페이지에 보면 야 이게 딱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면 그 이제 나중에 종교 혹은 기독교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자체가 화석화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이전 단계가 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 운동이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제 성서에서 우리가 읽는 그 현상들이 거기에 교회 물론 뒤에 오면 이제 교회가 있지만 처음에 예수가 교회 세우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네? 또 여기 이 교회도 목사님이 처음에 보니까 교회 세우려고 한 흔적이 전혀 없고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하다가 운동?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게 운동이지. 그 개념의 차이. 개념 차이라 이해하는 차이니까 네. 그 언어에 매이면 자꾸 이렇게 혼선이 생겨. 그런데 이제 왜 고민을 해야 되나 하면 자기가 뭐 그전에 뭐 방탕하게 살아서 뭐 그렇게 한계가 왔든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한테 꺾인 사람 같아요. 그 하나님 인정하고 꺾이고 그 자리에서 뭔가 기술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하나님 한 건 다 잘했다고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참 좀 다 선하고 본성은 다 선하고 잘못된 건 다 의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존재 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걸 뭘 쓸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에서 뭐가 다 풍경이 달라지는 거잖아.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 4세기 동생이 이 무렵에 이 사람이 몇 살 때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엎어진 일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태도에서 약간 감명이 되더라고. 그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